아, 지금 비토섬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아,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비토섬 와서 느낀 점은, 야, 여기는 섬은 작은데, 펜션들. 민박, 펜션 엄청 많고요. 식당도 많고. 여기 와서 그냥 먹고 놀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캠핑카로 카라반도 뭐 얼마합니다. 주차 공간 좀 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. 캠핑카 여행으로는 뭐 널널합니다. 주차할 데가 엄청 많아요. 바닷가 옆으로. 화장실도 잘돼 있고요. 뭐, 이 정도면, 물 깨끗해. 우선은, 물이 깨끗해서 좋습니다. 깨끗해요. 지금 비토워서 여기 산길을, 지금 열심히 자전거로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. 산이 많아서, 경사가 좀 심한 데가 좀몇 군데 있어서 좀 힘듭니다. 그렇지만 뭐 자전거 타기에도 괜찮아요. 우선 차들이 별로 없어요. 오늘 평일이라서 그렇겠죠? 오늘 목요일. 벌써 이제 캠핑카로 여행한 지가 지금 집에서 나가서 여행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. 가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빨래도 해야 되는데 빨래방이 없어요. 다 시골이라서. 그래서 오늘 한화로마트에 가가지고 가서 먹을 거를 많이 샀습니다. 많이는 아니고요, 그냥 한 일주일 먹을 거. 다 바다예요, 양쪽이. 이쪽도 바다, 이쪽도 바다. 바람만 안 불면 그래도 닮았는데 바람이 아주 차갑진 않고요. 그냥 시원한 정도입니다. 아주 춥진 않아요. 자, 밑에 바다로 지금 다운이라고 있습니다. 바다로 다운이. 그래도 캠핑카 세워놓고 차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? 편해집니다. 모자가 날아갔어요, 모자가. 으아! 에이,